우리 여기 안 팔아? 그런 옷은 뭐 하고 있어? 문서방한테 사정 다 들었을 거면서 왜 왔어? 앉아봐.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. 남편 깜빡 보내는 얼굴은 봐서 뭐하게 해? 아주 초소를 쓰네. 겨우 하루 조사받은 거 가지고 깜빡 타령은. 아, 형부가 다운 아빠 같은 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봐. 안 들어놓고 백이나. 여기서 네 형부 얘기가 왜 나와? 그나마 제부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쿵따리 사람들이 조용한 거지. 안 그랬으면 벌써 너 붙잡고 들볶았을 거야. 오다 보니까 이장집에 벌써 집달관들 들이닥친 것 같던데? 어? 어머나 세상에. 아니 그래서 진 선생하고 마을 사람들이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구만. 그래서 송범이는 어쩌고 있어? 아이 뭐 애들하고 잘 있겠지 뭐. 아이고 내가 걔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. 다운이 이놈은 지방 어디로 뭐 가출했대지. 다운 아빠는 경찰서에서 그러고 있지. 내가 정말 밥 한 술을 못 두고 닌겔로 버티고 있어. 아이고. 떠날 기미는 전혀 안 보여? 응? 아이고 세상에 언니. 봄이 걔가 왜 떠나. 걔 정리하려면 애들부터 떼내야 될걸? 애들? 봄이 걔가 이봄은 포기해도 애들은 포기 못할걸? 이미 부모 자식처럼 정든 모양새야. 봄이 걔가 다순이 다시기를 지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애미가 지 새끼를 두고 어딜 떠나겠어. 송범이랑 애들이 그렇게 애틋해? 아이고 말해 뭐해. 아이고 아이고.